안녕하세요. 자연인 은경입니다. 제가 제습을 뜯어다가 지금 건조를 시켰잖아요. 건조를 건조기에다가 하는데 금방 마르네요. 보여드릴까요? 아직 돌아가고 있는데 꺼야겠다. 와, 이거 겨우 하루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바삭하게 말랐어요. 데쳐서 밖에다 말리는 것보다 훨씬 색깔이 그냥 그대로 말랐네요. 요거 다시 묵나물로 해보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물에 데쳐서 볶음으로 한번 해볼게요. 제쑥, 묵나물, 볶음. 이거 지금 제쑥 데친 것도 아니고요. 그냥 들에서 뜯어다가 바로 건조기에다 말린 상태예요. 안 데쳤어요. 그냥 생으로 말린 거거든요. 요거 한번 볶음 한번 해볼게요. 어떤 느낌인지 저도 모르거든요. 제쑥 묵나물 들어갑니다. 냄새가 누룽지처럼 구수한 냄새가 나네요. 희한하네. 아, 구수해요. 대파, 마늘, 소금, 식용유, 기름 듬뿍. 제쑥 묵나물 볶음이 완성됐습니다. 이 제쑥을 제가 들에서 뜯어다가 그냥 데치지도 않고 그냥 뜯어온 채로 건조기에 말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데쳐서 나물 볶음을 했거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제가 묵나물로 만들어서 이 느낌이 좋으면 들에 제쑥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묵나물로 좀 활용을 해보려고 일단 시험 삼아서 해본 거예요. 근데 이거 맛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맛있다고 하면 들에 있는 나물을 좀 뜯어다가 건조도 좀 시키고요. 냉동에 좀 보관을 하고 싶거든요. 한번 먹어볼게요. 제쑥 묵나물 나물 볶음이에요. 근데 데쳐서 이렇게 밖에서 말렸을 때는 그 나물 색깔이 좀 칙칙하게 변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별반 차이가 없네요. 이거 말랐던 거예요. 완전 바싹 말렸던 거거든요. 다시 데쳐서 볶은 거예요. 아, 나물 맛있다. 나물 맛있는데요? 약간 냉이랑 비슷한 저거 느낌은 있는데 약간 쌉싸래요. 나물 고소하고 맛있네요. 제가 얼마 전에 망초대나물 데치는 영상 올렸잖아요. 그 망초대나물 진짜 맛있거든요.
사실 그 망초 때 나물보단 조금 덜 맛있어요. 근데 나물로 손색이 없네요. 맛있어요. 묵나물 조금 해봐도 되겠어요. 밥 조금만 먹어볼게요. 밥이랑 자. 역시 밥이랑 먹어야 돼요. 밥이랑 먹어야 나물에 제대로 맛을 알 수 있어요. 아우 맛있어. 오늘도 광대나물 주스. 아우 맛있어. 여러분들, 제가 실험정신이 발동해서 제육을 묵나물로 만들었다가 지금 나물 볶음을 해봤는데요, 저 지금 영상 끝내놓으면 제육 뜯으러 가려고요. 좀 말려도 되겠어요. 많이 욕심부려서 할 건 없고요, 한 두 번 정도 먹을 거 말려놓으면 겨울에 정말 들에 못 나갈 때 해먹으면 진짜 좋잖아요. 근데 제육도 좋을 때 채취를 해야죠. 지금 한참 좋거든요.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여기는 안성이에요. 안성에는 벌써 제육이 많이 올라와서 커졌어요. 지금 뜯어도 좋아요. 근데 이제 뿌리는 힘이 막히고 없애지겠죠. 뿌리는 아주 어렸을 때 먹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개체가 위로 크다 보면 뿌리는 못 먹어요. 그리고 이 제육이 좀 성장을 해서 이렇게 대가 올라오잖아요. 그것도 먹을 수 있대요. 저 그때도 먹어보려고요. 이 제육 왠지 괜찮은 나물 같아요. 지금 모르고 살았잖아요. 이제 알았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 먹어보려고요. 저 제육 뜯으러 갔다 올게요. 묵나물 좀 만들고요, 냉동에다가 한 두 봉지 정도만 얼렸다가 한 번은 나물 무침, 한 번은 된장국 이렇게 끓여 먹을래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